햇빛! 손이 안 보이게! 고속 릴링! 잠깐 폴링! 릴링! 트위치 트위치! 릴링!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버기입니다. 네, 오늘 시방에 열흘 만에 나왔는데요. 네, 주말이라 그런지 휴먼들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이들 나와있네요. 올리버들, 매니매니 이팅웜.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저는 새가 아닙니다. 일찍 낚시한다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은 아니죠. 네, 아침에 고기 반찬도 먹고 나왔는데 자꾸 헛소리하네요. 자, 암튼 오늘은 숭어 낚시를 안 하려나 하실 텐데 에헤이,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 남자 정대만의 뒤를 잇는 집념의 사나이 찌리박입니다. 근데 오늘은 떡밥이 아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원투찌를 달아서 기성 숭어 묶음채비처럼 만든 자작채비를 던져보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집에 둥글러다니는 남은 채비를 재활용했고요. 예, 길이는 제 키만 한데 제 키가 한 2m 4cm 정도 되니까, 예, 지금 채비 길이가 한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료가 부족해서 저거 딱 하나 어렵게 만든 건데 밑걸림 생기면 낚싯대고 뭐고 아주 그냥 싹 다 작살 낼 겁니다. 예, 농담이고요. 오늘 사실 삼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숭어를 못 잡아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안 온 사이에 삼치가 많이 커졌다고 하던데 오늘 삼치를 잡아서 호구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호구냐? 이렇게 묻는 게 호구조사가 아니죠. 가족의 실태를 묻는 게 호구조사죠. 예, 오늘 삼치와 숭어를 잡아서 주거지가 어딘지,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싹 다 물어보고 놈들의 아지트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방에도 강한 동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불꽃남자 찌리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네, 숭어와 삼치를 꼭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리박을 시청하시는, 예, 시청자분들 75%가 구독을 안 한 상태에서, 예, 시청을 하시던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물론 안 들고요. 예, 일주일만 경험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반품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약장수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멘트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예, 입에 샷다 내리고 낚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숭어채비 추가 너무 무거워갖고 멀리 안 날아갔는데 걷어갖고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진짜 터졌어요. 아이씨네. 네, 만들어온 숭어 자작채비는 던지자마자 꼭 했고요. 기성 묶음추에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뭐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앞으로 던져도 줄이 이렇게 날아가고 옆으로 던져도 줄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냥 던지면 무조건 일로 날아갑니다. 젠장할! 네, 지금 삼치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왼쪽에 계신 조사분이 지금 삼치를 쓸어 담고 계십니다. 제 거 한 마리만 당겨주세요. 진짜 너무 다 잡으시네. 햇빛! 손이 안 보이게! 고속 릴링! 잠깐 폴링! 릴링! 트위치 트위치! 릴링! 물어라! 젠장! 네, 여러분, 오늘 낚시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심한 줄 몰랐네요. 아, 젠장, 지금 초소 옆에 거지처럼 숨어갖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물고기 구경도 못할 것 같아요. 예, 망댕이 구경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젠장. 아이씨네. 야이씨야. 야야야. 시방 올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요거 먹어도 되나요?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막 주워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게 뭐죠? 네! 물이 싹 다 빠져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낚싯대를 놓지 않는 불꽃 남자 찌리박이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코딱지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미친놈 같죠? 아이씨 땡천장 아이씨 못 해먹었나 이씨 뭐가 있나 없나 천장아 아이고 아무거나 올라와라 불가사리도 좋다 아이고 씨 아 역시 망댕이 네 망댕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네 역시 프로 망둥이 낚시꾼답게 망댕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네, 귀엽게 생겼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뻥 안 치고 좀 전에 요 앞에서 쇼파이트가 한번 있었는데 예 몇 번 더 던져보도록 할게요 에이 시댕 다 딴 데 갔나봐요 안 나요 에이 진짜 예 비도 한두 방울 떨어지고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예 낚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 남자 찌리바 예 진정한 남자라면 포기할 때 포기할 줄도 알아야겠죠 아이 시댕 아유씨 짜증나 씨. 네 여러분 오늘 시방에서 숭어랑 삼치 낚시를 같이 해봤는데요 예 사실 숭어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왔고 삼치는 한 마리 때릴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나 퍼트 불꽃 남자 찌리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인터넷에서 숭어를 때려잡을 새로운 비장의 무기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